자, n이 자연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나법으로 증명하라. 자, 수학적 기나법으로 증명하는 뭐 전형적인 문제잖아. 자, 어떻게 하는데? 그냥 n이 1일 때. n이 1이면 좌변은 뭐예요? 미분하시오라는 거잖아. 뭐를? fx의 1제곱을. 그럼 얘가 뭐야? 플라임 x지? 우변은 x에다 n에다 1 넣으면 1, fx의 몇 제곱? 1 빼기 1 제곱, f 프라임 x니까 얘가 0 제곱이니까 얘는 프라임 x니까 n이 1일 때 성립. 그 다음에 두 번째,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고. k는 1 이상. 무슨 말이야? ddx fx의 k제곱이 뭐다? k의 fx의 k 빼기 1제곱 f'(x)다고 가정. 자, 그럼 항상 난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도 했지만 결론을 조그맣게 적어. 뭔데? ddx fx의 몇 제곱? k 플러스 1제곱이 k 플러스 1의 fx의 k제곱 f'x가 되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. 그럼 우리는 얘를 이용하는 거라고. 자, 그래서 ddx fx의 k 플러스 1승을 미분해야 돼요. 근데 얘를 k승으로 고쳐야 여기에 대입하잖아. 그래서 우리는 ddx 미분하시오. 뭐를? fx의 k승 곱하기 fx로 바꾸면 얘 무슨 미분법? 두 개의 곱미분법이잖아. 곱미분. 곱미분이니까 앞미분 뒤곱, 뒷미분 앞곱. 자,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는 거를 ddx 앞에 거를 미분해야죠. 그냥 이거에 다시 하면 되는데 ddx 이렇게 적었어. 왜? 여기에서 그렇게 적었으니까. 곱하기 뒤에 거. 다음 fx의 k제곱에다가 곱하기 얘 미분은 f'x잖아. 그 다음에 이 기호가 뭐지? fx의 k제곱을 미분하시오라는 기호잖아. 그게 요거잖아요. 가정. 얘를 대입. 그러면 k의 fx의 몇 제곱? k-1제곱 f'x 곱하기 요게 fx 더하기 fx의 k제곱 f'x. 자, 그러면 이제 뭐야? 남은 거는 다 무시하시고 얘를 다 계산한 게 뭐가 되는데? 얘가 되면 끝나요. 되나? 여기 있는 게 fx니까 곱해지니까 k의 fx의 k승 f'x fx의 k승 f'x.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으니까 k 플러스 1로 묶여지죠. fx의 k승 f'x. 그래서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답이 됩니다. 자, 뭐로?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. 수학적 귀납법. 됐죠?